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백신 문의 때문에 지금 SMS와 인텔의 기사 댓글이 정말 폭동 수준입니다. 자, 며칠 전 러시아 백신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러시아산 스푸트니크V 백신을 이 경기도가 단독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고, 송영길 의원,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한 성영계로 의원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러시아 백신은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 수천만 명의 백신 접종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문재인 정부와 무능했으면 그 좋다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 확보에 실패하고 이게 러시아산 맥스니까에 음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산 백신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더더욱 굉장히 위험하다는 건데 1월 갔다가 우리 국민한테 맞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솔직하지 듭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친구 되는 국회에서 점진석의 원예 백신 즈음에 바짝 유술라고 말했지만 다음날 모더나의 2천만 명분 백신이 상반기에 공급은 힘들다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정말 무녀의 겁질을 자백하고 싫더라고밖에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한 자료, 이게 또 국민들을 멸받겠습니다. 바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5월 달 말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으로 합니다. 그때 수행하게 될 청와대와 외교부 직원들은 화이자 벤츠를 접종한다는 겁니다. 자,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은 지금 해외로 팔인 당할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데 외교부 직원 될 만은 외교부 직원 저만 그리고 문재인 통해 정상회담에 수행하는 청와대 직원들은 화이자 백신을 말했다. 이런 것을 국민에게 심청이 포맸습니다. 이게 알려지면서 지금 완전 들끓고 있습니다. 무슨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따라가는 외교부 직원들은 무슨 성꼴 진꼴이냐 다름없 만들어 뭐냐. 국민들한테는 위험하단 의혹을 받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일만 맞추면서 좀자 얘들은 안정성 있는 화려한 맞느냐. 지금 거의 퍼팔기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쌍욕을 하는 이런 SNS 인텐데플들은 뭐 말도 못합니다. 제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문재인 XXX 이런 바람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거의 민심이 퍼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고 사실 그대로 이야기 되는데 애매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공부도 안 하면서 아 졸라 뭐 이일 올리브 같아 먹기 위해서 생산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희망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을 먹는 겁니다. 자, 오늘 국민의 힘체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이걸 보면 상당히 잘 정리해 있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 이용을 모을 수 없겠는가? 백신에 물러가면 있는 그대로를 밝히고 공개하고 투명성 있게 다 인정한 뒤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신의를 집단 면역 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니까 진성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유무단 폭택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국민의 힘이 코로나 백신 수급 불안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 긴급 성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중국산 백신까지 검토한다는데 러시아 백신도 불안하다면 서예방 효과가 50%에 불과 다른 중국 백신은 또 어떻게 맞으란 믿으란 말이야.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윤희석 국민의 임대 변인 오늘 논평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측부 걸지를 보였던 러시아 대신 도입은 안전성 검증 부족을 이유로 무산됐다고 한다.
백신 확보를 자신하다가 사와의 급팩이니 백신 샤프의 러시안 백신 끝까지 뛰어갔지만 결국 빈손이라고 힐난했다입니다. 정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지금발을 함부로 했다가 계속 뇌를 벌고 있습니다. 자국민의힘 의원들 중 준 핸들이 몇 달 전에 이야기했던 이 백신 수화품들을 뒤늦게야 공개적으로 그런 했다가 이검 역시 미흡 등 부에서 힘들게 되니까 아 힘들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함부로 가볍게 하는 외교부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정용 외교부 장관은 외교의 출신에 청와대에서 안보실장과 얘는 장관인데 이런 걸 모를 리 없는데 왜 이렇게 말 긱스를 합니까? 그만큼 지금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백신 외교는 실패했습니다. 허만했습니다. 자 지금 유엔에서 국민인대변인이 발언들 충북 3백신 러시아 100cm 백신 수화폭에 만약에 사실 바자는 가짜뉴드라면 청와대는 민주당은 적어 반바지 바랍니다. 지금 제한된 정보량으로 서울이 갈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자유리숲 대비는 그러면서 고작 들리는 소식이라는 게 청와대와 외교부 직원들이 하이차 배치는 우선 접종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 수행단의 화이자 접종을 힐날하면서 국민들에게는 1류 3류 백신만이라고 둥뛰면서 정작 자신들은 가장 안전한 백신을 맞았단 이보다 더한 국민 기만 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번 또 분명히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못하고 있습니다. 외청하자 외경을 직원들만 와이처 미스 많습니까? 물론 머리도 이 아슬안전에 큰 백신 1차 2차 접종 기간이 뭐 길고 뭐 이런 변명을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간을 비교하면 이게 그냥 변밀 수 있다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와 우리 정부는 왜 분명하게 입장을 얘기 못합니까? 자, 중국산 백신 도입 검토 30 머니투데이 무대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규민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백신 도입 총괄팀에 러시아 스푸트니크 V, 중국 신 500 등 코로나19 백신을 구매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입을 길이 했고 이에 복지부로부터 현재는 신규 백신의 개발 하바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백신 수급 상황과 바이러스 변이, 한태 유효기관청을 종합적으로 고려 도입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규민 외연은 전세가 콜론 라이브 백신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도로 있지 않아서 1승턴이 그 부위 도에 가능성 점검을 지시한 만큼 다양한 백신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민들이 다 합니다. 러시아 300신, 중국 300g, 낭성력 안전성 검증됐습니까? 국정원 평가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입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한샘 벤조 지금 의심을 받고 있고 심지어 얀생맥 주누나에 결정 위험이 있다는 걸 딱 찍어가지고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는 우리 정부는 뭐 자기들이 물론 하면 인정하지 않고 뭐 엉망진창 개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이자 대신도 거의 몇 명만 정부 녹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영정이는 이처럼 중국산 백신도에 검소설 비판한 뒤 이 와중에 백신 가격이 급등의 이유는 첫개 합보다 26% 비싼 가격에 화이자와 추가 협상 중이라고 한다. 뭐 드랍 액션이 우리나라 덥쓰기도 하반기로 연기되고 화이자 백신도 1,300만 명 분 중 고작 87만 명 분만 들어갔다. 새로 버튼을 고 자전히 가격이 뛰고 확보했던 백신은 간보안부 소식엔 이
정부가 하는 일 위에 이렇게 보이 기여하고 있을까 싶다. 자, 이윤재 벤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하셨죠? 계속 벗자서 가짜니까. 그런데 단박 못하는 걸 보니까 청와대와 외교 직원들만 파괴를 막고 또 화이트 백신이 1,300만 명분 들어온다고 했는데 고작 87만 명군 도대체 이거 이를 왜 있다입니까? 암튼 직가 문재인 대통령은 SNS 인터넷 그대 그래서 거의 역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있는 대로 밝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로 대체이나 있는 겁니까? 이정배 장 빨리 삼 있어서 백신 특사로 보내자는 말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못하면서 기후 환자 가지고 정말 빨리 정권 교체해야 되는데 자빌 양쪽 들어갔습니다.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끝입니다. 듣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새로운 날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요.